2023년 1월 4일 이관용 건축주학교 4기가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수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관용 건축학교를 방문해서 수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공업 지역 꼬마 빌딩에 관련된 설계 검토를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대지는 성수동에 있는데요. 성수동 대지 26평 되는 아주 작은 땅에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 이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부동산을 보게 되면은 강남 지구를 넘어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제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성수동 일대가 집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또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라든가 또 부지가 커서 사옥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성수역과 뚝섬역 그리고 서울숲역 일대가요, 최근 보면은 집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거의 뭐 평당 1억, 1억 5천까지 이렇게 상당히 급등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수동 일대로 연예인들도 많이 땅을 구입을 했고요. 또 이쪽에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오늘 성수동 대지 26평 아주 작은 땅에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특히 중공업 지역에서 꼬마 빌딩을 우리가 검토할 때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공업 지역이니까 용적률이 400%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이 용적률이 400%인데요. 과연 이 땅은 400%를 다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도시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을 얼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200%, 뭐 3종은 250%, 특히 중공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400%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집가도 좀 있고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중공업 지역의 땅이니까 당연히 용적률을 400% 찾을 수 있거니 그래 생각하고 이제 땅값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법령과 현장 변수에 따라서 이 땅을 찾을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변수가 뭐냐면요, 도로 너비,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 너비에 관련해서 현장이 접하고 있는 도로 너비가 얼마인지, 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일조권을 우리가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 검토를 할 때에 주차 설치 가능 대수, 즉 현장 여건에 따라서 주차가 몇 대가 설치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이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꼬마 빌딩 같은 경우나 작은 부지에 이러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연히 성수동이라든가 뭐 뚝섬이라든가 이렇게 성수동 지역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무조건 땅을 사면은 좀 이런 변수 때문에 좀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보니까요. 자, 여기서 지목은 대지고요. 면적은 86제곱미터로 이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2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 있고요. 자,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보게 되면은 국토계획법이 나오죠. 이 부분이 이제 국토계획법인데요. 국토계획법을 보면은 도시 지역, 준공업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가능 여부를 사진 협의해라. 이런 경우는요, 땅이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땅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컸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또 설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꼬마 빌딩처럼 작은 땅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자, 다른 법령 및 지역 지구를 보시면은 여기에 좀 민감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바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고 높이 제한 구역.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도로 사선이 있었는데요. 도로 사선 제한이 없어지면서 이런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일조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특별히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조례로 이 부분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 같은 경우도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도시계획에서 정해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시계획에서 보면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에 관련된 이 지역과 또 이면도로, 간선도로 이렇게 높이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높이가 없다면 별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높이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 외 내용은 뭐 교육 환경 보호구역 뭐 기타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서 주의한 부분은 바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이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위치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대지 면적 26평. 자, 중공업 지역과 도시 지역이죠. 중공업 지역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이 바로 법령의 변수가 되고 있다. 법령의 변수가 된다. 이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토지이용계 확인원에서 이 지적도를 한번 좀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지 위치를 보니까요. 자, 여기에 별 마크가 되어 있는 이 대지가 바로 검토하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번지수는 제가 좀 다 지웠는데요. 자, 여기에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 조건을 보시면은 이 A 조금 넓은 도로, 대략 이 도로가 한 6m에서 한 7m 정도 되는 약간 좀 큰 도로가 있고요. 바로 이 도로가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인데요. 이 대지가 접하고 있는 이 골목길의 너비가 대략 한 3.1m 정도 됐기 때문에 4m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데 뭐 이제 보차 혼용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대지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뭐 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중공업 지역이니까 향을 볼 필요가 없죠. 중공업 지역은 일조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향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바로 도로의 너비를 봐야겠죠. 도로의 너비. 그 땅이 접하고 있는 도로의 너비를 봐라. 제가 여러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가 건축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두 개의 도로를 접하는 게 좋습니다. 두 개의 도로를 접한다. 즉, 이 코너 부분, 이 땅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가의 입지라든지 주차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땅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두 개 이상의 도로를 접하는 그런 대지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대지 위치가 이 골목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길 가운데에 끼어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6평이 되겠습니다. 26평. 지적상에 나와 있는 땅의 면적이 26평이고요. 한 개의 도로를 접하고 있다. 예,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로 가시면은 이 번지수를 입력하고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에 관련된 이 내용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수동 같은 경우는 뚝섬역이 있는데요. 뚝섬역 주변으로 이 블럭별로 이 가로구역별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또 E, F, G, H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구역별로요. 최고 높이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 최고 높이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땅은요, F구역에 있는 땅입니다. F구역에 있는 땅인데 F구역에서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요. 자, 이 땅 같은 경우는 작은 땅이면서 이 F구역에 최고 높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고 높이 한도 내에서 우리가 건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큰 땅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작은 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최고 높이가 높아도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높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다. 여러분이 이제 가로구역별 높이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러한 다이아그램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을 여러분이 검색하셔서 이 번지수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 사진은 포털 사이트에서 본 골목길 모습이 되겠습니다. 골목길 모습이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두 번째 건물이 바로 우리가 검토하는 땅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도로 폭이요. 상당히 좀 좁습니다. 뭐 차량은 다닐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조금 좁은 그러한 협소한 골목길입니다. 자, 골목길의 너비가 3.1m입니다. 3.1m. 3.1m면은 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사도 가능합니다. 공사도 가능하다. 차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공사가 가능한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도로의 너비가 4m가 안 되기 때문에 내 땅의 일부를 도로로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땅 26평인데 대지가 접한 도로의 너비가 4m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26평에서 일부를 도로로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땅을 검토할 때 체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가급적이면은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그러한 땅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골목길의 풍경을 여러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지역은 신축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지 개요를 조금 요약을 했는데요. 대지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이고요. 대지 면적은 26평이 되겠습니다. 26평. 자, 앞서 설명한 대로 도로의 너비가 3.1m였기 때문에 내 땅의 일부, 그러니까 도로의 중심에서 2m, 이쪽으로 2m,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4m를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 땅의 일부를 미세하게나마 도로로 내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도로 제척이 4.14제곱미터였고요. 평수로 한전해 보니까 1.25평 정도를 도로로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을 26평의 땅값을 1억을 줬다. 그러면 26억이잖아요. 26억인데 사실 이제 도로를 제척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대지 면적은 24.76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25평이면은 1억씩만 따져도 1억 2,500만 원을 도로로 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로 좀 내주고 있다. 땅도 작은데 또 도로도 좁다 보니까 도로로 내주는 땅이 1.25평이 돼서요. 우리가 실제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24.76평. 자, 24.76평이니까 대략 한 25평으로 보면 용적률 400%를 따져보면은 우리가 맥시멈으로 지을 수 있는 게 100평이죠. 100평. 용적률 400%니까요. 자, 건폐율은 60%고요. 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구역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앞서 본 그 다이아그램을 보니까 거기 맵에 기준 높이가 39m고요. 최고 높이는 52m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층수가 높은 지역이 되겠죠. 뭐 39m면은 거의 한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서 뭐 이런저런 도시계획상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 10층 정도까지는 지을 수가 없겠죠. 땅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내 땅의 일부를 도로로 내주는, 즉 도로 제척 면적이 1.25평이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는요, 앞서 설명한 대로 도로의 너비가 4m가 안 됐기 때문에 도로 제척 면적이 1.25평으로 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로를 보시면은 3.1m죠. 그러니까 도로 중심에서 내 땅으로 2m를 이렇게 이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도로로 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25평으로 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24.7평 정도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26평이었죠. 26평이었는데 도로 제척을 빼니까 24.7평 정도가 나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1층에 상가 면적을 얼마나 넣을 거냐. 이 부분이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상가 면적이 얼추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상관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뭐냐? 상가 면적과 그리고 1층의 주차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땅이 26평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를 한 대 정도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1층의 면적이 대략 한 8.2평 정도가 나옵니다. 8.2평에서 계단 부분을 한 3평 정도를 빼면 대략 한 5평 정도가 영업장 면적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계단 하부를 조금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한 6평에서 6.5평 정도까지는 1층의 면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이런 매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층에 매장을 넣다 보니까 주차를 한 대밖에 못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1층에 매장을 포기하고 1층에 주차를 두 대를 넣겠다. 이렇게 되면 1층에 계단과 이 기둥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층에 주차를 두 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적인 목적으로 보면은 1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임대료를 얼추 포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높이 올리려면은 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주차 두 대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엘리베이터 계획이 어렵다 보니까 주차 한 대 그리고 상가로 이렇게 구성한 그런 검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축 계획이 달라진다. 자, 그러니까 1층을 포기하고 용적률을 다 찾는다. 자, 그러니까 이 100평 정도까지 다 찾는다면은 층수가 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이 뭐 5층, 6층, 7층까지 올라가기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나? 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좀 보시고요. 자, 층수는 어떻게 볼 거냐. 층수가 6층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스프링클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건물들은 가급적이면 5층 이하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5층 이하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주차 한 대로 해서 5층으로 계획하는 그런 검토를 우리가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체크포인트, 여러분이 이제 땅을 매입할 때에 1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면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히 또 주차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매우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겨우 앞에가 6m가 나왔기 때문에요. 주차 한 대를 넣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1층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1층은 8.2평이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층부터 4층까지의 평면이 되겠습니다. 자, 준공업 지역은 일조권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뭐 층고 제한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높이 제한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조권을 받지 않기 때문에 2층부터 4층까지는 건폐율 60%를 다 찾아서 우리가 건축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직통 계단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올라왔다면은 2층, 3층, 4층 이렇게 면적을 찾을 수가 있고요. 전면에는 유리창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단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계단이 이렇게 직통 계단으로 계속해서 4층, 5층까지 올라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조권이 없기 때문에 건폐율 60%를 다 찾는다. 그 면적이 바로 14.8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60%를 맥시멈으로 찾아서 건축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체크하는 포인트가 계단의 너비가 되겠습니다. 계단의 너비. 그래서 2층부터 5층까지의 이 거실 면적, 즉 공용부를 제외한 거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 즉 60.5평 이하이면 이 계단의 너비를 60cm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계단만 좀 줄여도요. 한 평 정도는 세이브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단의 너비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층, 4층까지 건폐율 60%를 다 찾아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면적을 크게 확보해서 임대를 놓는 그러한 전략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층인데요. 5층에서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5층 같은 경우는 똑바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14.8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다 찾으면 주차 대수와 또 이렇게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서울시 주차 규정, 즉 근린 생활 시설의 주차 한 대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게 60평입니다. 1.49대, 즉 1.49대가 60평이기 때문에 결국은 1층부터 5층까지의 면적을 60평 이하로 맞춰야 되는 거죠. 이하로 맞추다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을 다 찾고 나머지 5층까지 해서 60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5층이 맥시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7.6평밖에 안 됩니다. 7.6평. 그러니까 5층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렇게 베란다가 생기겠죠. 앞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베란다가 마련이 되고요. 이렇게 직통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은 7.6평에 5층 면적이 나오게 된다. 5층 면적이 7.6평인데 계단 부분을 3평 정도 빼면은 한 4평에서 4.5평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해도요, 임대가 잘 됩니다. 뭐 4평 정도인데 뭐가 잘 되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 소규모 매장이라든가, 특히 5층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베란다의 이 뷰도 상당히 좀 좋죠. 높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보면은 이 5층의 면적이 뭐 3평, 4평 이렇게 조그마한 방이 나와도요. 여기서 미니 매장을 구성해서 이 배달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평이 나와도 임대가 잘 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중요한 부분이 주차가 한 대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만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5층의 면적이 제한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면적표를 보시면은 1층부터 5층까지의 총 연면적이 198.5제곱미터, 즉 60평까지 맞춰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땅이 26평인데요. 자, 주차 한 대를 1층에 하고 나머지를 상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전체 연면적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땅이 좀만 컸다면은 1층에 주차를 두대 넣어서 100평까지는 지을 수가 있겠죠. 주차 두 대는 100평이거든요. 100평. 이렇게 되면 거의 뭐한 7, 8층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땅이 너무 작아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5층까지밖에 설치가 안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공업 지역에서 26평의 땅 경우에도 이 대지의 사이즈와 형상, 그리고 도로 조건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한 30평 넘는, 즉한 35평 정도만 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면적이 조금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땅을 살때 미리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중공업 지역이 용적률도 좋은데 그만큼 땅이 좀 비싸잖아요. 그 비싼 만큼 내가 면적을 다 찾을 수 있을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이 땅 매입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하드 파트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는 물리적인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상권이 좋은 지역에서 면적이 너무 안 나오게 되면은 정말 땅값은 비싼데 내가 가져갈 것은 작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중공업 지역에 관련된 이 계략적인 사업성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꼬마 빌딩에 관련된 계략적인 검토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땅을 검토하는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2023년 1월 4일 이관용 건축중학교 4기가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수강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관용 건축학교를 방문해서 수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